허한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북한군이 오늘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근처 바다로 해안포 200여 발을 발사해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북한이 쏜 포탄은 북방 한계선 북쪽 바다에 떨어져서 다행히 우리 군과 주민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소위 쌍특검 법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가족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처음이죠. 입법부에 대한 최후의 견제 수단이 가족 비리 의혹 방어에 활용됐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최진봉의 시사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1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고객 3천만 명 돌파기념 타이어 3플러스 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늘 혁신해온 70년 쌍용 자동차가 새 이름 KGM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KGM의 70년을 함께해준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1월 토레스 구매 시 0.7% 초저리 할부 혜택과 상담 고객 모두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합니다. 지금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우리 지역 지자체 새해 소식 알아보고 있는데요. 봉화군에서 새해부터 농어촌 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봉화군 김태선 교통차량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북한 그 도발 소식 잠깐 한 말씀만 좀 들어보죠. 네. 그 연평도, 백령도 인근에 해상 완충구역이라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북한군이 200여 발을 쐈고요. 우리 군이 그 두 배죠. 한 400여 발 대응 사격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우리가 잘 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대응 사격을 한 것 자체는 그쪽에서 공격을 했으니까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죠. 그거는 뭐 괜찮은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어떤 이유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9.19 군사합의가 파기가 되면서 사실 완충 지역이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해상 사격도 사실 9.19 군사합의에는 못하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측이 먼저 뭐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일부 파기를 했고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도발을 하는 거죠. 전면 파기했고 그때. 그렇죠. 예, 북한이.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하니까 우리가 대응을 했다. 물론 뭐 대응하는 것 자체는 뭐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도발의 위험이라든지 국제전의 위험에 빠지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냐 하는 부분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식으로 북한이 계속 도발하다 예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우리나라 본토를 향해서도 공격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물론 방격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을 하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양쪽이 다 피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화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어떤 충돌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게 결국은 너무 우리나라 정부,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이런 그 강대강 대치, 남북과의 이런 분위기 조성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지 않나는 생각이 좀 안타깝다. 그리고 좀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도발하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좀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최진봉 교수님이랑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네. 한 대 맞고 열 대 때리면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서로 안 맞고 안 때려야죠. 그렇죠. 그럼요. 아,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 분위기 전환, 이 좀 다시 좀 화해 모드 좀 이렇게 네. 왔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주 내내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이 사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 뭐 양극화를 넘어서 뭐 너무 극단화되고 증오 정치, 네. 혐오 정치, 자 이런 걸 좀 너무 부추기는 행태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불과 뭐 며칠 전이었죠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네. 자꾸 뭐 이런 얘기가 언급을 하시니까 뭐 패거리 카르텔 타파하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점점 네. 이제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에게 네, 맞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이번 사건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그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정치권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혐오를 조장을 하고 또 극도의 어떤 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악마화라고 표현하죠. 그런 그러니까요. 현상들이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분이 만약에 이 범인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서 막 계속 범죄의 온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정말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판도 네. 진행 중인 것이고 그럼에도 그렇지. 불구하고 일부 유튜버나 극우 세력들은 계속 그런 부분들을 기정사실화하고 이 사람을 마치 그냥 사회 악인 것처럼 표현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경도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찰을 조사하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본인은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 결국 그걸 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정치권이 대결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이런 것들이 지지층 특히 극렬 지지층한테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하나의 자양분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그게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모방 범죄나 이런 일들 또 안 일어나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화와 협치가 사라진 정치권의 문제가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그리고 아주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사실은. 예, 그 유튜브에 왜 극단적인 방송들 많잖아요. 그 양쪽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진보 보수 마찬가지로. 예, 예, 예. 너무 그런 방송들의 그 한 폐해라고도 예.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렇죠. 자, 그나저나 사실은 이게 본질이 아닌데 이제 이번 예, 피습 사건을 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태는 어떤지 뭐 범행 동기는 뭐 뭔지 뭐 배후는 없는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본질적인데 예.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보면은 왜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 이송을 했냐. 예, 맞아요. 이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게 사실은 어제 그 서울대병원에서 네. 브리핑했잖아요. 브리핑했죠. 네. 부산대병원에서 먼저 원했다. 그러자 있었죠. 바로 네. 부산대병원 측에서 밝혔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네. 원했다. 이렇게 지금 진실 공방 비슷하게 네. 나오고 있고 헬기 네. 이송한 것 자체를 두고 이건 뭐 너무 특권 아니냐. 부산 네. 의료를 네. 무시한 거 아니냐. 네. 좀 부산 민심을 좀 자극하는 이런 쪽 보도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자체가 저는 사실은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중증의료센터가 없는 서울대병원으로 왜 가냐. 근데 그것도 팩트체크 보면 사실관계가 틀려요. 중증외상센터가 있는 거 맞고요. 서울대병원에.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예, 예. 예. 두 번째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헬기를 탄 것이 특혜다. 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 있잖아요. 예예. 근데 그거는 매뉴얼에 보면 소방청 매뉴얼에 보면 의료기관이 요청을 하면 환자의 상태 때문에 헬기를 운용해야 되고 타고 이송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예.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예. 매뉴얼상 문제가 없어요. 아하.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에 이송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헬기로 이송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예. 마치 그게 특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 아니 그리고요 일반인들도 헬기로 이송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많죠. 위급한 예. 상황이면 대부분 다 일반인들을 옮기는 거죠. 뭐. 아, 그럼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마치 특혜를 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보도가 나오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대병원에서 안 한 게 무슨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무슨 홀대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정맥과 동맥이 지나는 목 부위의 상처는요, 혈관을 잇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서로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환자의 상태를 놓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예, 예. 물론 그 과정에서 환자의 보호자의 의견도 들었죠. 의견도 물어보고. 예. 근데 서울대에서 수술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 혈관 외상 전문의가 있어서 그분이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돼서 서로 합의하여 한 겁니다. 예. 그게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 일반인이든 그게 뭐 정치이든 관계없이요. 빠른 시간 안에 치료가 가능하고 수술이 잘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꼭 그걸 꼭 부산대병원에서 해야만 되는 겁니까 대체? 그게 무슨 혜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워낙 그 동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워낙에 큰 이게 상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흉악한 그런 범죄였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응급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응급 상황에서 부산대병원에 이제 이송이 됐고 거기서 바로 응급 수술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걸 또 헬기 타고 두 시간 걸려서 서울까지 가면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1차 이제 응급 치료체는 한 거잖아요. 응급 처치를 한 상태에서 수술을 들어갈 때 어떤 의사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잘할 수 있을까를 판단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과 이제 화상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환자의 상태를 놓고서. 그랬을 때 이송하는 과정에 응급처치가 된 상태에서 한 시간 동안 이송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혈관을 이제 관도 집어넣고 혈관을 이제 복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 뭐 여러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정말 잘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를 서로 저는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있는 그 주치의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서로 의견 일치가 돼서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두 시간 이송해도 될 만한 그런 상태였던 거고. 그런 거죠. 응급조치가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했겠죠. 부산대병원에서. 의사들이 무슨 정치적 판단과 고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그럴 이유도 없고요. 아니 의사들 입장에서 이 환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가장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평론하고 또는 뭐 기사 쓰고 이런 분들이 의사도 아니면서 마치 이게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전 대단히 잘못됐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날이 이제 오전에 있었으니까 이제 속보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떴잖아요. 보면 처음에 그랬었죠? 왜 1cm 뭐 열상이다부터 해서 뭐 종이칼, 뭐 나무젓가락, 뭐 이런 보도도 나와서 맞아요. 아 이거 정말 가짜 뉴스 정말 이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우리가 보통 평소에 뭐 자상이니 열상이니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상과 열상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열상은 그냥 이렇게 긁히는 거죠 피부가 이렇게 우리 흔히 거죠. 이렇게 왜 까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열상이고 이렇게 칼로 찌르는 이런 건 이제 자상인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 동영상 봤을 텐데 열상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참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휴, 그나저나 다시는 이거 너무 우리 국민들 모두 다 너무 놀란 그런 소식이라서 다시는 이런 일 있으면 안 되겠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그 쌍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제가 예상했던 대로 행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마 정치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아실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즉각 재표결을 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아니다. 뭐 설 이후에나 또 권한쟁의 심판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좀 늦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 국민의힘에서 서두르는지 민주당에서 왜 늦추는지.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표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의견을. 핵심은 공천이죠. 공천 공천이죠. 때문에. 왜냐하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듯 만약에 이제 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중에 공천 과정에서 탈락이 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특검법이 제2 요구권이 돌아와서 제 의결했을 때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공청 과정이 뭐 이번 달 중순 뭐 때문에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본회의예요. 국회 본회의. 국회 본회의. 그러니까 이때 처리하자는 거죠. 국민의힘은 그렇죠. 빨리. 국민의힘은 이때 처리하자는 거죠. 그래서 공천 과정이 진행이 안 되면 아직까지 현역 의원들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공천이 될지 그렇죠. 안 될지를.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표를 던지기가 어렵죠. 왜냐면 거기서 만약에 참석표를 던졌다가 찍히면 공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지도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건 악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통과시켜주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걸 통과시켜서 반대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만약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를 20% 시킨다고 하니까요. 컷오프가 되는 현역 의원들이든 아니면 공천관이 탈락을 해서 이제 공천을 못 받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재의결을 조금 뒤에 하면 2월 달쯤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찬성표로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제 싸우고 서로 있다. 노리고 있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오늘 이제, 그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 네. 또 특별감찰관 제도도 이거 여야 합의해서 이제 추천을 하면 지명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을 또 내놨습니다. 네. 자, 이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과연 효과는 있는 걸까? 이제 여러 의혹을 이제 완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의혹들을 좀 잠재울 수는 있는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전혀 그럴 그 잠재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특별감찰관 제도나 아니면 제2부속실 문제는 지금 나왔던 문제가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이 그러니까 특검법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던 요소도 있잖아요. 예.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전혀 이걸 받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행동도 했고요, 그렇게. 그렇죠.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고요.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결국은 이거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국 이게 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특검법 처리를 막아보기 위해서 본인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뭐 추진하는 걸 막거나 아니면 뭐 멈추거나 이럴 가능성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국민들도 이런 모습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미 이전에 김건희 여사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그걸 추진을 했었어야죠. 그때도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필요하다고. 그런데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죠. 그건 소나기 피하고 보자. 이런 정도의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특검법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실 게 이제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한다면 네. 김건희 여사를 뭐 관리하거나 뭐 어떻게 보면 뭐 단속이라고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단속 관리 이거 100% 철저히 할 수는 있는 건가 이런 의문도 좀 들던데요. 제가 볼 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행보나 해도. 태도 네, 이런 걸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없다. 김건희 여사가 뭐 그게 생기면 행보를 좀 조심하거나 아니면 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지만 그냥 지금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효과가 없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설치 한다고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거다. 예. 자,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연일 뭐 바쁜 행보 중입니다. 뭐 대전으로 대구로 또 어제는 광주까지 다녀왔는데 물론 뭐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그 피습 사건도 있어서 그랬겠습니다만 과잉 경호 논란이 좀 빚어진 게 어제 광주 같은 경우는 뭐 한 400여 명이 붙었다면서요. 네, 이게 맞아요. 참 그랬죠. 대통령도 이 정도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경호를 좀 이제 촘촘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 사진을 보면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데 뭐 앞뒤로 그냥 뭐 수십 명이 경호를 하고 중간에 서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건 저는 국민들한테 위화감 조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호를 하긴 해야죠. 뭐 경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면 과유불급이에요. 그게 국민들이나 아니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은 대선 후보들 경우보다 더 강하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동훈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는 경호를 최소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내가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경찰의 우려는 알겠지만 경찰이 이렇게 너무 과잉해서 경호를 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모든 그 여야 대표들한테 그렇게 경호를 붙일 겁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범죄가 일어나고 범행이 일어나서 그거 경찰이 제대로 막지 못하는 또 피해는 또 누가 그걸 또 책임을 질 겁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적절한 수준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2024년 새해에도 꼭 챙길 건 연금 절세 혜택. 연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 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률 및 투자 전 설명 참치. 보이스 피싱에 눈을 뜨시오. 강약미를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 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 안 돼.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6시 28분 1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원을 시작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지자체들의 새해 지역 소식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봉화군으로 가보겠습니다. 봉화군에서는 새해부터 농어촌 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봉화군 도시교통과 김태선 교통차량 팀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네. 봉화군도 농어촌 버스 무료 운행 이제 올해부터 시작했는데요. 자, 네. 어떤 배경에서 시작하게 된 사업인지요? 네, 저희 우리 봉화군은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데, 그 중에 산지가 83%이다 보니, 그동안 국민들의 이동권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우리 봉화군에서는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농어촌 버스 무료 운행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와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대중교통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아, 그리고 또 아주 뭐 관광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지난해까지는 이제 유료로 운행이 됐는데 대다수 농어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제 승객이 많지 않아서 운영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네, 우리 봉화구는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인데, 네. 현재도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요즘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제 버스 이용객은 매우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한, 1,500원이라는 버스 이용 요금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봉화 지역 농어촌 버스는 매년 적자로 운영되었고 또 매년 이제 우리 봉화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버스를 운행해 왔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전면 무료화하면서 적자 부분도 이제 좀 메울 수 있을 것 같고 버스 회사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이걸 이제 봉화군 예산으로 이제 메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봉화 군민만 무료가 아닌 거죠. 이제 봉화를 찾는 외지 또 관광객 포함해서 모두가 누구나 다 무료인 거죠. 네, 맞습니다. 봉화 군민에 한하지 않고 우리 봉화를 방문하는 누구나 성별, 연령 등에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또 이로써 우리 봉화군을 찾는 방문객들이 교통 요금의 부담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실 수 있고 이는 우리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봉화 시내만 무료가 아니고 좀 외곽지 있잖아요. 뭐 백두대간 수목원이나 뭐 청량산 하여간 봉화 관내에 있는 곳은 모두가 다 무료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봉화군 예. 관내에는 모두가 무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버스 운행에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충당이 되는지 과연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봉화군 농어촌 버스 무료 운행에 관련 예산은 연간 우리 봉화군비 4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4억 3천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버스 회사에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버스 회사에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이 금액은 4억 3천만 원. 4억 3천만 원. 글쎄요. 이게 크다면 큰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또 적은 금액인 것 같고요. 봉화군 예산이 한 그래도 뭐 수천억 원대잖아요. 뭐 5천억 원 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0.1%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자, 농어촌 버스 무료 운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희는 최근에는 이제 지역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할 만큼 이제 일부러 시골 버스를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우리 봉화군 농어촌 버스 무료 운행은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이제 이는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또 봉화군을 찾는 관광객 수의 증가로 이어져서 예. 봉화군 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억 3천만 원 드리고 이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청송이 지난해 이제 처음 실시했잖아요. 청송이 이어서 이제 봉화 올해 실시를 하는데 다른 시군도 좀 참고해야 될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자, 무료 이용은 봉화군 관내 운행 노선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으로 가는 버스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봉화군 관내를 도는 41개 버스 노선이 있는데 41개 네. 버스 노선만 무료 운행에 해당됩니다. 예. 그 외에 인근 지역인 경북 영주나 안동, 영양군과 또 인접하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를 운행하는 버스 노선은 네. 기존과 같이 유료로 운행됩니다. 봉화군 관내만 무료라는 거. 자, 1월 1일부터 이제 무료 운행이 시작됐으면 이제 며칠 사이 벌써 이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승객들 반응도 좀 살펴봤습니까? 네, 저희가 버스 터미널과 또 버스를 직접 탑승하고 반응을 살펴보았는데요. 예, 예. 이제 농어촌 버스 무료 운행을 시행한 지가 5일 차입니다. 5일 차인데 예. 승객들의 반응들은 대부분 호의적이십니다. 그리고 또 요금 걱정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좋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뭐 5일밖에 안 됐지만 혹시 그 사이에 승객이 좀 더 늘었다거나 이런 것도 좀 체감할 수 있었나요? 네, 저희 체감상도 그렇고 예. 이제 또 터미널에 근무하시는 이제 예. 분들한테 이제 문의를 해도 어허. 평소보다 조금 는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뉴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버스 타는 게 좀 미안하다고 하시는 네. 그 인터뷰도 좀 기억이 남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미안해하지 마시고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연세 많으시는 분들 이제 집에만 계시는 분들 많은데 뭐 나들이 네. 삼아서 그냥 버스 여행을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꼭 무슨 네네. 목적이 없다 그래도. 예. 자, 이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네, 우리 그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은 이제 봉화군민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부담 없이 우리 봉화를 방문하셔서 우리 봉화의 자랑거리인 분천 산타 마을이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청량산 등 이제 봉화의 우수한 관광지도 둘러보시고 네. 또 봉화 은어축제, 봉화 송이축제도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분천 산타마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청량산 다 무료로 무료버스로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봉화군 도시교통과의 김태선 교통차량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연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뉴스민 천연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새해부터 정치권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방문 중에 흉기로 좀 피습을 당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강한 비판과 걱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정치사에서 정치인에 대한 공격, 이 테러가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좀 살펴보고 우리 지역 총선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또 근대사를 또 쭉 훑어주시는군요. 네. 자, 이 피의자에 대한 뭐 동기, 과정 등 뭐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네. 정치권의 이 극명한 대립, 혐오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역사상 이와 비슷했던 과거는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현재까지 보면 여당과 야당 간의 이 대화보다는 상대를 좀 악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지지하는 정치인, 정당, 또 싫어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서 너무 강한 동질감과 분노를 좀 만들고 있는데요. 예. 비슷한 시기로 꼽아보면 아마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 1945년, 해방 직후입니다. 아, 45년부터 이때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945년 그러면 해방 예. 직후인데 굉장히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때와 지금과 좀 비슷한 상황인가?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테러 사건들 좀 살펴보면 예.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고 해방 이후에 한국민주당의 초대 수석 총무에 올랐던 민주당의 뿌리인 이 송진우 선생이 이 1945년 12월 30일 침실에서 총기를 들고 온 인물들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사실은 몰랐네요, 저는. 그 민주당의 네, 뿌리인 송진우 선생이 계셨는데. 네. 아. 이게 그 한현우 씨 등 6명이 침실을 좀 급습했는데요. 예, 당시 이 송진우 선생이 미국이 후견하는 것을 지지했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 요때 상황이 이 모스크바 3상에 의해서 신탁 통치한 찬반을 놓고 이 국내에서 좀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아, 예. 예, 이때 송진우 선생이 김구 선생의 중경 임시정부의 통치권 주장을 미군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신탁 통치에 좀 찬성하는 입장을 드러냈었는데 예. 이것 때문에 암살되기 며칠 전부터 암살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송진우 선생이 이제 우리 이제 미국과 손잡자 이거죠. 그러니까는 미 군정을 받아들이자라고 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또 이렇게 암살하는 사건이 있었군요. 네. 45년에. 예. 네. 그리고 또 2년 뒤인 47년 7월 19일에 또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 선생이 예. 서울에
서 총격으로 역시 또 피살이 됐었습니다. 아, 이때가 47년이군요. 47년 대우령 선생. 예. 네, 범인은 당시 우익 활동을 하던 18세 청년이었는데 이 여운형 선생이 뭐 이 김규식, 안재홍과 같은 우파들과 함께 좌우합작 운동을 벌여왔었는데 이것에 대한 좀 불만을 품고 이 여운형 선생에 대한 또 암살 총격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지금까지 살펴보면 뭐 송진우 선생은 민족주의 우파, 여운형 선생은 중도 좌파였었는데 또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1949년 6월에는 한국독립당의 대표였던 김구 선생이 안두희가 쏜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범행 동기 배우와 관련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에 이 안두희 씨가 응거생활을 하다가 1996년에 소위 이게 정의봉이라고 하죠. 김구 선생을 총살한 데 대해서 또 보복하는 행위로 결국 이 안두희 씨도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자, 네. 우리 역사상 이제 45년에 송진우, 47년 여운형, 49년 네. 김구 선생까지 모두 다 이제 총격으로 이제 피살된 그런 아픈 또 역사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후해서 여러 진영의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가 이렇게 일어났었다라는 건데 네. 이런 거 보면 참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걸 당시 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그 이후에 좀 보죠. 예. 네. 예. 네. 그 이후에 보면 4대 부통령으로 취임했던 장면 민주당이었죠. 195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던 중에 네. 또 총격을 당했는데 다행히 총탄이 왼손을 스쳤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예. 당시 총을 쐈던 김상봉 씨는 이 조병옥 만세를 외치면서 연설장에서 끌려나갔는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 구파와 신파로 개파 다툼을 벌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당시에도 뭐 살인 사건이 벌어질 만큼 골이 깊었냐 했을 때 그러진 않았었는데 결국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과 좀 비교해 놓고 보면 이 40년대와 56년 사건도 결국 같은 정당 안에 있더라도 서로 이 대화보다는 갈등이 극명했을 때 우리 역사에서도 이 정치인에 대한 이런 테러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1960년대로 넘어가면 이 정치인들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보다는 이 권위주의 통치 시절이다 보니 예. 이 국가기구에 의해서 테러 행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으로 다시 회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1969년 6월에 김영삼 당시 시민당 원내총무가 집 앞에서 괴한들에게 질산 테러를 당했던 사건. 이 질산 테러. 예, 네. 이때가 이제 1969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 다행스럽게도 김영삼 당시 원내총무가 미국을 다녀오고 나서 미국을 보니 사문을 정치인들이 항상 잠궈놓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당시에 급격하게 빠르게 조치를 취하면서 이 다치는 일은 없었는데 이 사건 역시 당시에는 진상규명에는 좀 실패했습니다. 예. 하지만 뭐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배후에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점은 많이들 좀 해자가 됐었고요. 예. 또 이어서 1973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호텔에 머물다가 예. 괴한들에게 납치됐다가 이 129시간 만에 서울 자택 부근에서 풀려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김대중 납치 사건 이건가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네. 납치돼서 서울 자택 네. 부근에서 풀려났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납치한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2007년에
과거사 진실 규명을 통해서 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의 지시로 중앙정보부 요원이 납치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아, 이거 이제 확인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중앙정보부장 이우락 지시로 납치했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이 국가 지구에 의해서 테러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70년대, 60년대는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럼에도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 재임 중에 이 테러에서 예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1974년에 8월 15일 광복절 경축행사 자리에서 습격이 일어났고 예.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1979년 12.6 사태까지 어찌 보면 이 정치인에 대한 이 정치적 반발로 결국 이 박정희 정권의 20년이 막을 내리게 됐었습니다. 아,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0년대까지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제 네. 지금부터 이제 2000년대 이런 정치인들이 순환 당한 사건들, 다들 이제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네. 우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유세 도중이었는데요. 이 당시 오른쪽 뺨에 자상을 입었는데 이게 선거운동 기간 중이었고 이 박 전 대통령이 이 당시에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되던 상황에서 특히나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박근혜 이 대통령의 아버지, 어머니 이 두 분 다 모두 이렇게 총격을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됐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감정적 오버랩이 좀 됐었고요. 예. 특히 당시 비서실장에게 깨어난 이후에 대전은요라고 접전지 판세를 물었다는 일화 때문에 예. 예,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좀 떠올려보면 이 당시 피습했던 지모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는 그렇죠. 점. 10년. 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습격 역시 이것이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훌쩍 훨씬 더 넘을 것 같고. 이 대전은요 사건 있잖아요. 네. 이건 좀 며칠 전에 윤여준 전 장관이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이게 대전은요 이거 사실은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니고 주변에서 네. 이제 기획했다 만든 말이다라고 네. 해서 또 좀 이슈가 됐던 예, 대전은요 그 사건이었고. 예. 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대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 유튜브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당시 가해자의 경우에는 한미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고 외쳤는데 예. 이걸 보면 그러니까 반대편 정당,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진보적 메시지를 내고자 하는 인사에 의한 테러 행위였다라고 하는 점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 범인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맞죠. 네. 예, 또 이런 비극이 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예.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농민들이 열고 있던 집회에서 연설하던 도중에 달걀을 얼굴에 맞기도 했었습니다. 아, 예. 뭐 이런 경우는 많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반응이 주목을 받았었고요. 예. 예,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달걀 하나씩은 맞아야 된다. 달걀을 맞아서 일이 잘 풀린다면 어디 가서든 맞겠다라고 연설을 이어나가면서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끝까지 이제 나릅니다. 예, 달걀을 맞고도 연설을 다 이어나간 그 모습. 네. 참 이런 게 정말 이 어른다운 좀 대통령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맞습니다. 의연한 모습.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뭐 달걀을 맞고 가격한 반응을 보였다면 오히려 그렇죠. 농민들이 더 화가 나서 더 큰 충격이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이 정치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에게만 향했던 것이 아니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2018년에 이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중에 한 남성에게 턱을 가격당해서 예. 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도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건이 일어나진 않았나요? 우리 지역. 네. 이게 유력 정치인을 향해서는 테러 행위가 일어났다는 기록은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찾아봤는데 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아, 이유는 없었고. 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치인을 향해서 테러 행위를 하는 이유가 결국 스스로를 좀 의사표현을 하는 걸로 여길 수밖에 없는데 이 군중들이 좀 밀집한 상황에서 사실 정치인 주변에 경호인들도 있어서 바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언론 노출을 좀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인파가 적은 지역에서 이 테러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에서 유력 정치인을 향해서는 없었는데 제가 몇몇 이 기사들 찾아보니 이 정치적인 대립 특히 지역 간 대립이 있던 시기에 우리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이 반대편 진영을 향한 테러 행위들은 있었다라는 걸 기사를 통해서 좀 찾아냈습니다. 예. 이게 1987년 12월이었는데요. 예.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의성군의 한 아파트에 당시 민주당 안동군 유세단장을 맡고 있던 30대 김모 씨 집에 한 청년이 손도끼를 들고 난입해서 이 부인과 자녀들에게 이 부상을 입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끼를 들고요? 어휴.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테러가 아닌가라고 이 수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요 시절에는 80년대, 90년대에는 워낙 경북 지역에 민주당 활동을 하던 인사가 적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위협 행위들은 2000년대까지도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정치인과 시민들의 만남 자체가 이제 좀 위축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서. 또 경호도 상당히 강화될 것 같고. 자, 네. 이 지역 총선에 미칠 영향 좀 예상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호가 강화될 거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역시 이 정치인들이 유력 후보들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악수를 나눈다거나 이야기를 길게 나누는 행위 자체가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디어 중심의 선거가 지역에서도 치러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예.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살펴본 이유가 우리가 1945년 50년대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예. 네. 이 부분을 우리 유권자와 시민들께서도 좀 기억해 주십사 오늘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를 살펴봤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이번 주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근현대사를 다 훑어주셨네요. 예. 네. 자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